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트로트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? 그 MBC에서 가요대전 그때 태진아 쌤이랑 코라보를 했었어요. 갑자기 했는데 강남이가 그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를 너무 잘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태진아 강남은 쌤이 강남은 본인이죠. 다른 사람이 강남이 너무 잘해가지고 태진아 쌤이 보자마자 한번 노래 하자마자 그냥 아, 넌 키도 똑같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아들 해라. 아 진짜.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 했는데 아니 근데 그 활동해가지고 활동 수익금을 강남 씨가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? 예예 예. 10대 0이에요. 이야. 네. 아 진짜? 그러니까 태진아 쌤 가져가는 거 없어요. 야. 네. 그러니까 진짜 아빠처럼 해주세요. 진짜. 네. 그러네요. 멋있네. 사실 그게 말이 되게 효도해야 되겠네.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.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진아. 그러니까 태진아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. 나중에 줘라. 주고 싶은 만큼.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.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. 아, 사실 말은 나중에 말. 나중에 진짜 많이 벌었을 때. 혹시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줘라. 이게 실제로 주라는 얘기인가요? 아니면 달라는 얘기지. 그죠? 그죠? 명쾌하게 확실하게 이 이야기를 해석해 주셨어요. 예. 이건 달라는 얘기다. 거의 무릎 꿇고 살고 있는. 제가 이거 꿈이 이제 건물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네, 좀 보고 있습니까 지금? 건물을 한번 세웠는데 지금 건물 주잖아요. 네. 진짜요? 아, 자기 본인 살던 집에 건물을 지우고 이제 태진아 선생님께서 재산도 물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? 옛날부터 말씀하셨어요. 그 재산이 아니라 네. 결혼을 하면 땅을 주겠다 3,000평. 진짜요? 네 3,000평 주겠다. 아,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강남 씨를? 너무 착하잖아요. 누가 아니 근데 제가 듣는데 엄청 잘한대요. 네. 제가 좀 잘해요. 강남 씨가 또 잘해. 네. 아니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아니요. 근데 너무 큰 연수를 하고 계세요. 이리가 싫어하잖아 이리가. 아니 이리 형이 되게 좋아해 주세요. 왜냐면 이리 형이 해야 되는 걸 제가 하고 있으니까. 그렇죠. 되게 고마워하고 보기를 주시고. 아 보자. 근데 저번에 이리 형한테 그 자켓을 입혀봤어요. 그 초록색 자켓 입혀봤는데 그냥 태진하더라고. 그냥 태진하더라고. 제가 봤을 때 3년 뒤에는 네. 입힐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세뇌 계속 시키고. 아, 이루 씨랑 또 콜라보 할 수 있겠네요. 나중에 사람 장난 아니에요.